오늘은요, 여러분, 특강인데요. 특강, 거래처 전화받기.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갑시다.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쪽이랑 이렇게 전화 자주 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업무가 그런 걸 맡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요. 어떠세요, 미나상?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전화를 할때 제일 막 낯설고 어려운 거, 그게 바로 이제, 없으세요? 인보상, 소호 되시네. 그래도 이거 공부해 두시면은 분명히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지금 전화를 딱 받았다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교재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A, B를 전부 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A가요. 니혼쇼지 데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가 걸어온 분입니다. 자, 갑시다. 도요 나와 있네요. 도요쇼지. 도요쇼지 노 기무라토 모우시마스. 이츠모 오세와 니나테 오리마스. 그랬더니 A가요. 하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점점점 하고 있다가 하시모토 부처 이라시아이마스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시모토 부처 이라시아이마스카 부처. 지금 채팅창에 오늘 수업이 제일 비트로 따지면 몇급 정도인가?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3나 2 정도 됩니다. 막 그렇게 1만큼 어렵진 않아요. 근데 경어가 나오기 때문에 3, 2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2에서 조금 쉬운 부분의 고기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 봤던 그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여러분 좀 어색하고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전화 받았던 A의 이두 가지 모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A가 니혼쇼지 데스. 자, 쇼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사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상사입니다. 이렇게 받았더니요. 도요 쇼지 동양 상사의 기무라토 모우시마스. 기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츠모 오세아 니나떼 오리마스.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이 말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A의 리액션이요. 하이 이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B는 당황을 한다. 그렇죠? 하면서 하시모토 부처, 하시모토 부장님 이라시아이마스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왔던 이런 A의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그리고 전화를 받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짝 맛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일본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전화 받으시면요. 무조건 시작을 하이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이. 하시고요. 그 다음, 가이샤메 나와 있다, 그쵸? 여러분의 회사명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뭐가 붙냐면, 네 고자이마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 고자이마스, 네 고자이마스 되겠네요. 네 고자이마스는 미나상,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단어는 바로 정중어인데요. 같은 말이라도 매우 정중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자이마스는 똑같은 말이 데스예요. 하지만 전화 받아서 파고다 데스라고 하지 않고요. 파고다 데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는 거죠. 뜻은 뭐뭐입니다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첫 번째 킥입니다. 하이 하시고 회사명 말씀하시고 네 고자이마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이 니혼쇼지 데 고자이마스. 하이 니혼 쇼지 데 고자이마스. 네, 일본 상사입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은 니혼 쇼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문장. 하이 도요 도요 무비 데 고자이마스. 하이 도요 무비 데 고자이마스. 네, 동양 무비입니다.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킥은 여러분, 네, 고자이마스를 쓰더라. 그거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파고다니까
はい、パゴダでございます。 이렇게해서전화를받아야겠다그쵸자그거기억하시고요여러분근데전화에우리톤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볼게요뭐다들회사에서일하시는분이니까밝고경쾌하고하지만차분한목소리로전화를잘받으실건데요자두번째그매너도여러분다잘하실거예요그쵸회사생활잘하시니까요근데우리가외국어로특히이제일본어로전화를받으면되게말의속도를빨리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절대요빠르게하셔서는안됩니다예를들어서하이니온쇼지도고자이마스라든지도요모도고자이마스라든지는좋지않습니다천천히요하이니온쇼지도고자이마스도요무비데고자이마스이렇게정확하게또렷또렷하게밝은목소리로받아주시면되겠죠자그리고나서두번째킥으로한번가볼까요자일본에서회사생활을하거나혹은일본쪽과전화를주고받으면요하루에이말을뭐100번할때도있습니다정말많이쓰는말천천히가볼게요이츠모오세와이츠모오세와니나떼오리마스되겠네요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조금속도빨리해볼까요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되겠네요。자천천히해석한번해보겠습니다。いつも항상。お世話신세。お世話になるが신세지다。되겠네요。신세지다。おります같은경우에는똑같은말이いますぶよ。그러면선생님이츠모오세안이나떼이마스하면되는데왜나떼오리마스입니까이오리마스가요이루를좀더겸손하게하는겸양어가됩니다그래서같은말이면겸손하게해서요항상신세지고있습니다를가장겸손하게한말이요거고요전화를하셨을때이츠모오세안이나떼오리마스라고상대방이얘기를하면그럼여러분도자동반사적으로똑같이이츠모오세안이나떼오리마스이렇게리액션을해주셔야됩니다そうですね。자다시요皆さん。자여러분이마이크를안켜셨으니그냥화면을보고여러분이대답해보세요자전화왔어요상대방이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했어요그러면여러분도뭐라고한다고요그렇죠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하셔야돼요쌤근데똑같은말을같이반복을하면좀너무재미없거나그렇지않아요어그러면이제하나더킥을드릴게요고치라코소고치라코소뭐예요저야말로고치라코소뭐예요미나상이쪽이야말로요그쵸우리인사할때아이고저야말로잘부탁드립니다아니아니아니이쪽이야말로한다그쵸그게고치라코소여서상대방이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하면우리가고치라코소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이렇게리액션을해주시면됩니다자잘따라오셨습니까자두번째킥말씀드렸고요세번째갑시다자세번째가면요여러분자기소개를해야돼요왜냐면회사에전화를해서자기가누군지얘기를하고뭘원하는지그다음에얘기를한다그쵸자그래서가이샤메회사명을말씀하시고요가이샤메뒤에여러분의나마에여러분의이름을얘기하고요가이샤메노나마에뒤에미나상또모시마스가라고합니다만이되겠네요그러니까어떤회사에누구누구라고합니다만이되겠고요또모시마스가자기소개를하는가장격식있고겸양적인표현입니다여러분앞으로요거써주세요그럼해볼게요저는파고다의황효정이라고합니다만하면요파고다노황효정도모시마스가되겠네요파고다노황효정도모시마스가이렇게되겠다그쵸자그리고나서나마에사마그러니까여러분이찾는분은요분님이라고올려야되니까님여러분요거사마라고읽는다그쵸그래서하시모토님하시모토사마라고하시거나자그사람의직책이있을거예요야크쇼크그러면부장이면하시모토부초과장이면하시모토가초이렇게붙이면되겠죠뒤에항상계십니까하셔야되죠계십니까는일본어로뭐예요이라시아이마스카되겠네요계십니까이라시아이마스카그래서하시모토가초이라시아이마스카하시모토과장님계시나요이렇게되겠네요자그러면우리방금했던거한번연습을해보겠습니다자먼저해석을해드리자면
동양 상사의 키무라라고 합니다만 하시모토 부장님 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미나상 동양은 도요였고요. 상사는 쇼지다. 그렇죠? 동양 상사의 키무라. 동양 상사의 키무라라고 합니다만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세노 도요 쇼지노 키무라토 모시마스가 한번 더 뭐라고요? 도요 쇼지노 키무라토 모시마스가 자, 그다음 하시모토 부초가 되겠죠? 하시모토 부장님 계시나요? 일본어로 뭐예요? 하시모토 부초 이라시아이마스가 하시모토 부초 이라시아이마스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 기초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다가 비즈니스 일본어 쪽으로 가면 좀 많이 어렵죠. 그때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자기 이름에다가 상을 붙이거나 자기 이름에다가 뭐 사마를 붙이거나 하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키무라예요. 그렇죠? 상대방 이름이 키무라일 때는 키무라 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통으로 이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동양 상사의 키무라라고 합니다만 하시모토 부장님 계시나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요 쇼지노 키무라 토 모시마스가 하시모토 부초 이라시아이마스가 그렇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밑에 일본 공업입니다. 자, 발음이요. 니혼 코교 되겠네요. 니혼 코교의, 자, 이 사람은 한국 사람, 김이다. 그쵸? 김우. 김이라고 합니다만, 키무토 모시마스가. 자, 이번에는 야마다 과장님을 찾네요. 야마다 카초. 야마다 과장님, 이라시아이마스가 계시나요? 되겠네요. 자, 준비되셨죠? 니혼코교노 키무토 모시마스가 야마다 카초 이라시아이마스가 되겠네요. 자,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갑시다. 시작! 니혼코교노 키무토 모시마스가 야마다 카초 이라시아이마스가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이세 가지 말은 정말 뼈대가 되는, 그렇죠? 비즈니스 일본어, 특히 전화에서 완전 처음 시작할 때딱세개 알아야 되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잘못된 걸 한번 고쳐볼게요.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다 했을 때는 뭐라고요? 네, 그 회사 이름, 여러분 회사 이름에 데 고자이마스를 붙이라 그랬어요. 네, 파고다입니다. 뭐예요? 하이, 파고다 데 고자이마스. 하이, 파고다 데 고자이마스예요. 데를 꼭 붙이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나오는 말이다. 항상 신세 지고 있습니다를요. 그냥 입버릇처럼 막 합니다. 그게 일본어로요. いつもお 世話 になっております。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그러면 대답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야말로 こちらこそ 배웠죠? 미나상 뭐예요? こちらこそお 世話 に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こそお 世話 になっております。되겠네요. 자, 마지막에요. 자기를 소개하고요. 누굴 바꿔달라, 누구를 계시나,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갑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동양 상사의 키무라라고 합니다만, 하시모토 부장님 계시나요? 가볼게요. 세노, 도요 쇼지노 키무라 토 모시마스가, 하시모토 부초 이라시아이마스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화를 해서, 누구 계신가요? 까지는 지금 쑥다 했어요, 미나사. 자, 가봅시다. 짠! 달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까처럼 전화를 받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서요. A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네였죠? 뭐였어요, 미나상? 하이였다, 그쵸? 자, 일본 상사입니다. 뭐였어요? 니혼 쇼지였다, 그쵸? 니혼 쇼지. 한번 써봅시다. 니혼 쇼지, 그 다음에 미나상입니다가 뭐였어요? 네, 고자이마스죠. 좋습니다. 네, 고자이마스. 자, 그럼 해볼게요. 네, 일본 상사입니다. 일본어로요. 하이, 니혼 쇼지 데 고자이마스. 이렇게 전화를 자신감 있게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B가요. 도요 쇼지노 키무라 토 모시마스. 동양 상사의 키무라라고 합니다. 이츠모 오세안이 나테오리마스. 항상 신세 지고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이쪽이야말로 뭐예요, 미나상? 고치라 코소.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츠모. 그 다음 오세와. 그렇죠? 오세와니 나떼오리마스 되겠네요. 이츠모 오세안이 나떼오리마스.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제 비상이요. 하시모토 부처 이라시아이마스카? 하시모토 부장님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나뉜다, 그렇죠? 부장님이 계실 때 네, 계시니까 전화를 연결해 드릴게요가 있을 거고요. 아, 지금 부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회의에 가셨어요. 출장 중이세요. 다양한 그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실전 수업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했던 이세 가지는 뼈대가 되는 비즈니스 일본어이기 때문에 특히 전화 일본어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잘 쓰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미나상 우리 제가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하셨을지 그리고 이 퀴즈에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요. 또 나중에 우리 커피 쿠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퀴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알맞은 표현을 고르기고요. 제가 보기를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회사명은 파고다로 하겠습니다. 이치. 하이, 파고다 데스. 니. 하이. 파고다 되어 아리마셍. 상. 하이. 파고다 데모 이이 데스. 4. 하이. 파고다 데스까? 5. 하이. 파고다 데 고자이마스. 그쵸? 여러분. 네. 파고다입니다. 맞는 건요? 그쵸. 답은 5번에 5. 파고다 데 고자이마스. 아이, 좋습니다. 막 5번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 일본어 꿈나무들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갑시다. 자,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지금 수업하면서도 한 10번 이상을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 단어는 신세지다 할때 신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오 뒤에 어떻게 읽었어요? 여러분 써주세요. 주관식입니다. 뭐였죠? 아이, 써주세요. 오, 윤상 하야이 데스네. 그쵸? 오세화입니다. 잘해주셨어요. 오세화, 신세. 아까 뭐예요? 이츠모 오세안이 나떼오리마스. 했다, 그쵸? 오세화. 좋습니다. 한번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또 아쉬우니까 보너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부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계신가요? 해서. 계신가요?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로 시작하는 말이었죠. 자, 여러분, 계신가요가 일본어로 뭐였죠? 써주세요. 오, 맞아요. 와, 진짜 빠르시네요. 그쵸? 이라시아이마스카 되겠네요. 이라시아이마스카. 아, 소우 데스네. 그쵸? 이라시아이마스카. 계십니까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한번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세 문제 다 맞추신 분도 있고요. 윤상 스고이 됐네. 아이.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가서요. 아까 했던 우리 수업 얘기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화면이 바뀌었네요. 자, 가봅시다. 우리가 직계를 할 동안 비즈니스 일본어에 대한 수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미나상.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좀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눈도 못 뜨고 피곤해. 이렇게 되는데 근데요, 미나상.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에서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편하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또 토요일에 이 잠깐 공부한 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시고요. 그 수업하신 거를 만약에 그날 너무 피곤해서 못 들었다, 혹은 그날 뭐 여행 일정이 있어서 못 들었다 하시면요. 전부 다그 수강 기간 내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VOD를 드립니다. 수업 녹화 영상을 드리기 때문에 결석 같은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냥 듣고 그냥 공부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 마치면은 우리가 숙제가 있거든요. 숙제가 이메일인 경우에는 이메일 쓰기 숙제일 수도 있고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중요하지 않고 말하기가 중요하니까 말하기로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파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이스, 그쵸? 목소리로 참석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되게 알차게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비즈니스 라이브 1번어 한번 해봐요. 우리 지금 퀴즈 한개 요게 집계가 되었을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자, 지금 그렇죠? 우리 라이브 특가 한정 혜택으로 라이브 30% 할인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쿠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은 퀴즈. 오, 기프티콘 당첨자 세 분. 아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세 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아이, 오, 아윤상,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축하드려요. 나머지 분들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 꼭 여러분이 수신을, 그죠? 보내주셔야, 요거를 보내주셔야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첫 시간 수업용으로 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요렇게 단어도 좀더 꼼꼼하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전 연습도 할 거고요. 말하는 거 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서 오시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알찬 시간을요. 자, 여러분. 오늘 알찬 시간 보내셨을까요? 좀그 컨텐츠 자체는 막 많지 않았지만요. 뼈대가 되는 내용 세 가지 우리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또 할인 혜택 받으셔서 라이브 수업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푹 주무시고요. 수업에서 봬요. 자, 인사해 볼까요? 하이,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수업에서 봬요. 하이, 고생하셨습니다.